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점치는 사나이예요. 일관별 운세를 그냥 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주가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를 구분하는 거다. 내 일간이 강하면 눌러주고 내 일간이 약하면 채워주고 이게 운을 파악하는 데 1순위 조건이에요. 지금부터 내 일간과 신강한 사주, 신약한 사주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구분법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적어놓은 일간별 운세로 바로 넘어가셔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내 일간 파악하는 법은 모두 아시죠? 내 사주에 여기 빨간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일간. 일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 10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일간에 들어가는 글자가 기라는 글자니까 기일간. 여러분의 일간도 함께 찾아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 사주가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 알아보는 거. 자, 내 사주와 사주 점수표 요거를 대입해서 신강, 신약 사주 구분을 할 거예요. 내 사주에 비견, 겁재, 정인, 편인의 글자가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이 사주로 예를 들게요. 이 사주는 비견이 2개, 겁재가 0개, 정인이 1개, 편인이 1개가 있네요. 그럼 비견 2개 자리의 점수를 파악해주고 정인, 편인 자리의 점수를 파악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점수를 더해주세요. 더하니까 이 사주는 비견 5점, 20점, 그리고 정인 12점, 편인 30점으로 총 67점이 나왔어요. 50점 미만이 나오신 분들은 신약한 사주라 할 수 있고 50점 이상이 나오신 분들은 신강한 사주라 할 수 있어요. 이 중에 45점에서 50점 미만의 분들은 중화사주에 포함돼서 어느 운이 와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운세가 예측되는 분들이다. 이제부터 일간별 6월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적어놓은 일간별 운세로 바로 넘어가셔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갑목, 을목, 일간 6월 운세. 직업운은 신약한 갑목, 을목, 일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직업군들에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약한 갑목, 을목만 좋다는 거예요. 나머지 직업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6월에는 그렇게 직업이 별로 안 좋다. 재물의 통로가 되는 식신 상관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투자 소득이나 내가 하는 만큼의 돈이 벌리는 시기이다. 나머지 분들의 이번 달 직장운은 뭐랄까? 일복만 많아지는 시기다. 또 식신 상관의 기운이 회사를 나타내는 신금이나 유금, 경금, 신금을 녹이고 전문성을 나타내는 해수, 자수, 임수, 계수의 글자와 충돌을 하거든요. 윗사람, 회사, 내 전문성에 스크래치가 가는 운으로 회사에 속한 나로서는 운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간다 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회사에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맞는지 않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직장 동료에 해당하는 임목이라는 글자가 연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번 달 운세인 병호의 글자와 인호합을 해요.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운이다. 연애운은 신약한 갑목, 을목, 일간 남자분들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신강한 갑목, 일간 남자분들이 좋고 식신 상관의 기운은 사주에서 여자의 글자를 살려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번 6월은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되는 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6월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기예요. 반대로 갑목, 을목, 일간 여성분들은 이번 달에는 연애운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식신 상관운은 오히려 남자의 글자를 꺾는 기운이거든요. 남자의 글자를 꺾으면 이제 육체적인 관계는 늘어난다. 남자의 글자를 꺾으면서 육체적인 관계가 늘어난다. 가벼운 만남은 많아질 수 있지만 진지한 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남자는 나타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좋은 연애운이라 할 수는 없겠죠. 이번엔 재물은 모든 신약한 갑목, 을목, 일간이 다 좋아요. 그 다음 신강한 갑목, 을목, 일간은 운이 6월달에만 한시적으로 좋은데 이것마저도 욕심내면 꺾이는 운이기도 하다.
신약한 갑목 을목 일간은 이번 달 들어오는 식신 상관의 운이 내 행동에 날개를 달아줘서 투자나 투잡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수익의 규모를 키워주는 운이라 할 수 있죠. 신강한 갑목 일간 을목 일간 분들도 이 부분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애초에 근데 신강한 분들은 비견 겁재의 글자가 기신으로 나가온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돈은 벌 수 있지만 분명한 한계는 존재하는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욕심내면 재물복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또 남한테 들은 말로 투자했다가 이 기신의 그 이민년의 기운으로 인해서 돈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자신 있는 것 한정으로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취업은 합격운. 모든 갑목, 을목, 일간에게 불리한 운이에요. 특히 이번 달은 유독 내 역량이 잘 나오지 않는 운이거든요. 신약한 갑목, 을목, 일간 분들은 그나마 올해 운이 좋아서 조금은 유리하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번 달이 취업운과 학업운을 합격운까지 꽉는 운이라 6월에 한시적으로는 조금 불리하다 할 수 있어요. 병화, 정화일간 6월 운세는 전체적으로 신약한 사주만 좋은 운세예요. 신강한 분들은 이번 달 손재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내 회사와도 충돌하는 운이거든요. 직업은 신약한 병화 정화일간에게는 좋다. 인복이 상승하고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으로 흘러가요. 또 윗사람이 날 좋게 보는 운으로 흘러가서 이번 달 직업운에 있어서 내 직업적인 입지가 넓어진다 할 수 있겠죠. 신강한 분들은 이번 달 경쟁자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거든요. 직장 동료나 경쟁자들이 내 운세를 깎아먹는 시기예요. 이번 달에는 최대한 동료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또 회사를 나타내는 글자가 충월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회사에 남아있고자 하는 마음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조심하시고 이제 구설수까지 들어오니까 말조심, 행동조심 하셔야 돼요. 연애운. 연애운은 모든 병화, 정화일간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와 마찰이 생기는 운으로 흘러가고 병호라는 뜨거운 글자가 남자분들을 여자분들 모두 이성의 기운을 녹이는 운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번 달에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에는 조금 힘든 운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재물은 역시 신약한 분들에게만 좋게 흘러가요. 평소에는 재물을 담고 싶어도 재물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부족했다면 이번 6월에는 그 재물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운이에요. 근데 동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동업자의 크기가 더 커지는 운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동업자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운이긴 하다. 신강한 사주분들은 이번 달에 돈 욕심내다 관제수가 들어올 수 있는 운이에요. 관제수는 계약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이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달에는 욕심을 버려야겠죠? 취업은 합격운. 신약한 분들에게만 좋게 흘러가요. 이번 달은 특히 신강한 분들은 소득이 없는 달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신약한 분들은 합격하는 것이 아주 유리한 운으로 들어왔으니까 면접을 볼 때나 시험을 볼 때 평소보다 더 운빨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토 기토일간 6월 운세. 전체적인 운세는 모든 무토 기토일간 분들이 다 괜찮은 편이라 할 수 있어요. 특히 신강한 분들이 좋고 신약한 분들은 6월 동안 한시적으로만 괜찮다. 귀인운도 들어왔어요. 이번 달 아주 기대할 만은 하다. 직업운. 모든 분들의 직업적인 입지가 넓어지는 운이에요.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운이기도 하고요. 내 직업에서 더 전문성이 넓어지는 운이다. 연애운. 여자분들한테만 좋아요. 다행히 신강한 분들, 신약한 분들 모두 연애운이 좋게 들어왔거든요. 남자한테 대접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번 달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아보자.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남자가 생기는 운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 소개받아서 나쁠 건 없겠죠. 남자분들은 이번 달은 여자가 부딪히는 운으로 흘러가요. 별로 안 좋다. 재물운. 신강한 분들한테만 재물운이 좋아요. 신약한 분들은 올해 기운이 별로라 재물을 지키지 못하는 운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번 달은 재물이 나갈 수 있는 운이에요. 투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돈 쓰지 말고 저축하자.
신강한 분들은 이번 달 내 재물운이 좋기는 한데 동시에 위험 요소도 같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터무니없는 욕심만 내지 않으면 그래도 재물운은 쌓일 수 있어요. 너무 내 생각에만 의존해서 투자나 사업을 하시면 재물운은 날아갑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취업은 합격운. 모든 분들이 취업은 합격운이 좋아요. 일관들 중에서 가장 좋은데 이번에 들어가는 회사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회사로 보이고 시험운도 평소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만약 직장을 옮기시려는 분들은 이번 달 옮기셔도 괜찮아 보여요. 경금, 신금, 일간, 6월 운세. 전체적인 운세는 신강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운세예요. 직업운. 신강한 분들은 내 직업적인 전문성과 내 직업에서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는 운으로 들어왔어요. 좀 스트레스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만회할 정도로 직업적인 보상을 받는 시기거든요. 추후에 연봉 협상이나 승진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이번 달에 생길 수 있다. 이번 달 기대해 주세요. 근데 신약한 분들은 이번 달 스트레스만 많아지고 퇴사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시기예요. 운에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기운이 약한 내 일간의 기운을 계속해서 녹여요. 이번 달에 만약 회사를 그만두시더라도 단순히 정이 떨어져서 그만두시는 건지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 그만두시는 건지 잘 판단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애운. 신강한 분들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가요. 신강한 분들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이번 달에. 대신 신약한 분들은 이번 달에 이성운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이성운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 운이다. 만나지 않느니만 못한 운이 들어온다 할 수 있어요. 재물운. 신강한 분들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가는 운이에요. 투자, 투잡, 사업 모든 면에서 돈을 떠나서 명예까지 서는 운이거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누군가와 뭐 만약 계약을 한다 했을 때는 이제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제 꼼꼼히 읽어보셔야 된다는 뭐 이 정도 있고 전체적인 재물운이 너무 좋아요. 이번 달 돈이 들어오니까 적극적으로 돈을 굴려보세요. 반면에 신약한 분들은 넘치는 재물을 내가 주워담지 못해서 오히려 재물운이 떨어지는 결과로 흘러가는 운이라 할 수 있어요. 돈 욕심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이번 달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마세요. 취업은 합격운. 신강한 분들은 이번 달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운이고 시험에 합격도 할 수 있는 운이다. 기대해 주세요. 신약한 분들은 그래도 합격은 취업은 좋아요. 그런데 취업을 막상 하고 나서도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는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 이번 달은 내 스트레스가 운세를 망친다 생각해 주시고 멘탈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임수 계수일간 6월 운세. 전체적인 운세는 신강한 분들에게만 좋아요. 신약한 분들은 이번 달 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직업은 신강한 분들 사주에 진, 술, 축, 미, 무, 기의 글자들 중 한 글자라도 있는 분들은 이번 달 직업운이 좋아요. 연봉 상승 그리고 승진하는데 중요한 어떤 일을 이번 달에 해낼 수 있는 운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번 달 직업운에 계속 불리한 운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내 직업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연애운은 사주에 진, 술, 축, 미, 무, 기의 글자들 중 한 글자라도 있는 여자분들은 이번 달 연애운이 아주 좋아요. 근데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다. 아니면은 일에 치여서 남자를 만날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신강한 여자분들은 남한테 퍼주다가 남는 게 없는 운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별로 좋지 않은 운세로 흘러가죠. 남자분들은 연애운이 좋은 편이에요. 대신 신강한 남자분들은 이번에 나와 잘 맞는 여자를 만나는 반면 신약한 남자분들은 이번에 내 분에 넘치는 여자를 만나 된통 가슴앓이를 할 수도 있고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운으로 흘러가요. 취업은 합격운. 사주에
진술, 축, 미, 무, 기의 글자들 중 한 글자라도 있는 분들만 이번 취업은 합격 운이 좋아요. 나머지 분들은 합격에는 굉장히 불리한 기운들만 들어와서 오히려 눈을 낮춰야 취업을 하는 운으로 흘러간다. 또 면접관이 나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운세로 흘러간다. 시험 운도 마찬가지로 경쟁자의 힘이 더 강해지는 운세로 흘러가요.